강원도 내 태풍 미탁 피해 지역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91억 원이 지원됩니다. 행정안전부는 강릉과 동해 삼척 등 태풍 미탁 피해 지역에 291억 원을 지원함에 따라 태풍 피해 발생 직후 지원한 50억 원에 이어 다시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특별교부세 지원은 태풍 피해 발생 직후 시설물 복구와 이재민 구호, 잔해물 처리 등을 위해 응급 복구비 차원에서 마련됐습니다.